대중교복 어떻게 입는 게 예쁘지? 모르겠어. 요즘은 짧게 입는 게 대세 아닌가? 헐, 대박! 교복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클레버 TV! 학교 가는데 이런 거 하나쯤은 준비해줘야지.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패션의 완성이라고. 먼저 센스 있어 보이게 카드 목걸이, 귀여운 머리띠. 짠! 패션의 완성은 바로 앞머리 크롭부. 이 정도 하고 등교는 해야지. 패션의 리더지. 학교 가야지. 교복 처음 입으니까 너무 불편하다. 그치? 그러게 말이야. 치마 입고 등교하는 것도 어색하고. 그래도 이걸 입었으니 만정이지. 이거 안 입었으면 어쩔 뻔했어. 역시 치마 안에 체육복 딱 입어줘요. 학교는 체육복 입고 등교야. 최고지. 어, 너 지금 설마 학교에 체육복 입고 등교한 거니? 선생님, 어차피 1교시가 체육이라 그냥 체육복 입고 등교했는데요. 너 학교에 운동하러 왔니? 선생님, 어떻게 하셨어요? 저 학교에 축구하러 오거든요. 학생이 공부도 해야지. 공부요? 당연히 하죠. 축구 공부. 그래, 잘하는 짓이다.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 선생님은 너그러우셔. 요즘 교복 어떻게 입는 게 예쁘지? 모르겠어. 요즘은 짧게 입는 게 대세 아닌가? 헐, 대박! 왜? 왜? 저기 봐! 다들 짧게 하지만 난 남들과는 달라. 진정한 패션 리더는 남들과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지. 와, 대박. 나 저런 거 처음 봐. 와,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다니고 있어. 어머, 채민아. 네? 너 참 착한 학생이구나. 이런 식으로 쓰레기 청소 공사하는 학생은 나 교사 생활 10년 만에 처음 본다. 나예요. 너 왜 와이셔츠를 안 입었니? 제 교복 스타일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, 선생님. 어, 그래. 너 참 단정하고 바른 학생이구나. 학생 머리는 볼백으로 단정하게 묶어야 합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머리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. 그 빛은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아서 나는 빛입니다, 선생님. 일주일 동안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너 설마 지금 이거 너 교복 맞니? 교복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엄마가 지금 사주는 교복은 내년까지 입으라고 이렇게 큰 교복을 사주셨어요. 야, 그래도 넌 내년까지지. 난 엄마가 3년 입으라고 이 교복 사주셨어. 중학교 가면은 키 많이 큰다고. 야, 이거 탈춤 사도 돼. 탈춤. 난 내복 없으면 안 돼. 아, 추워. 겨울엔 롱패딩이지. 아, 이 추우면 겨울 왜 치마야. 헐, 진짜로 나타난다. 역시 등교할 때는 그 세상에 입을 만한 게 없지.